그치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A/B 테스트 시켜주지 않는 걸이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A/B 테스트 플랫폼 개발기를 공유하러 나온 펍지 랩스 소속 이현섭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실시간 A/B 테스트 플랫폼 개발기인데요. 이게 플랫폼 개발기니까 크게 플랫폼을 설계하고 구현하고 활용하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면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설계와 구현 앞에 두 부분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 넘어가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3년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요. 제가 크게 두 가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기반한 의사결정, 그래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수 있느냐, 그리고 단순히 어떤 문제를 푸는 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때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서비스에서 어떻게 풀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두 가지 모두의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반년 전,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반년 전에 펍지에 처음 조인을 했을 때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었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끝판왕, 요즘에 그렇게 좋다는 머신러닝을 꼭 하고 싶었고, 단순히 머신러닝을 해서 내가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해보고 어떤 공부를 해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프로젝트를 실제 돌아가고 있는 라이브 서비스에 적용을 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었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가치라는 거에는 돈을 벌고 싶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머신러닝을 하든 뭘 하든 뭔가 새로운 프로덕트를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서 그거를 서비스에 적용을 시켜서 내가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혹은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상점에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 붙인 이후에 매출이 몇 퍼센트가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추천해 주는 그런 컨텐츠 중에 유저가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추천해주는 컨텐츠의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측정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경험,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A/B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유저에게 우리가 새로운 어떤 컨텐츠와 경험을 제공하고 싶을 때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유저가 얼마나 매력을 느끼는지를 대표적으로 A/B 테스트를 통해서 측정을 함으로써 서비스에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하든 뭐 그런 유저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하려면 A/B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건 머신러닝이고 그거를 서비스에 붙여서 돈을 벌어보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A/B 테스트 플랫폼을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바닥부터 처음부터 혼자 다 만들어야 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나 그냥 머신러닝 하고 싶다고 회사에 땡깡 부려도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고 그렇다고 A/B 테스트 안할순 없고 그렇다고 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더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 다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죠. 아 이거 제대로 만들면 끝이 없다. 어떻게든 날로 먹어야겠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발표는 개발기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생을 해서 저 A/B 테스트 플랫폼이라는 거를 날로 먹게 되었는가를 공유하는 그런 발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A/B 테스트란 무엇이고, 그래서 그게 왜 좋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A/B 테스트라는 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어떤 우리 사이트가 있다고 했을 때 사용자들이 거기에 접속을 하고,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시안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시안 중에 사용자들이 어떤 걸더 좋아하는지, 둘중 어떤 시안에서 매력을 더 느끼는지를 알고 싶을 때, 사용자를 들어오는 모든 사용자에게 랜덤으로 둘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저 예시 같은 경우에는 버튼인데요. 둘 중에 유저가 어떤 걸더 많이 누르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정말 랜덤으로 나눠졌다면, 그 유저가 특별히 좋아하는 더 시안이 있다면 그 시안에서 유저가 클릭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보여드린 예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버튼의 색깔과 뭐 아이콘 정도만 변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거는 실제로 우리 서비스에 적용해 보지 않으면 모르겠죠.
그래서 실제 서비스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A/B 테스트를 수행하면 그 테스트를 함으로써 어떤 우리가 이 경우에는 유저가 더 응답을 잘한다라는 지식을 알게 되는 것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는 A/B 테스트를 통해서 사용자 경험을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에서 어떤 가치를 느끼고 가는가, 사용자가 어떤 매력을 느끼고 가는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진다는 부분이 사실상 그 부분의 의미가 더 크고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밑거름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B 테스트를 그냥 할 수는 있지만 잘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A/B 테스트할 때 당연히 필요한 뭐 데이터 로그 찍고 그거 파이프라인 해서 ETL 해서 분석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실험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뭘 얻어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미리 설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실험이 끝나고 나서 사후에도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오독하지 않고 해석해서 원하는 결론이 이끌어내기까지 굉장히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희망편이고, 현실에서의 A/B 테스트, 특히 이제 제가 앞으로 해야 하는 A/B 테스트가 어떨지는 여러분도 익히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A/B 테스트 플랫폼을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A/B 테스트를 수행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실험 정확도가 떨어져요. A랑 B 중에 유저가 A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지도 않고 차이가 별로 큰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문제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는데, 이 정도 문제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면 실험을 더 오래 하면 돼요. 그래서 샘플을 더 많이 모으면 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이 실험이 어쨌든 유저에게 뭔가 다른 컨텐츠를 보여주는 거니까 서비스에, 우리 게임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게 불안해요. 그럼 그것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게 그렇게 불안하면 그냥 실험군을 줄이면 돼요. 다할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없어서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 이거는 좀 귀찮긴 한데, 그걸 저 ETL 정도는 할수 있어요. 데이터 직접 모아서 직접 수집하고 직접 쿼리하면 됩니다. 문제는 A/B 테스트를 하려면 사용자가 뭘 보고, 사용자가 그래서 그 자기가 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런 로그 안 찍는데요 라고 하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로그는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그부터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서비스에 서버에도 로그를 찍고, 클라이언트에도 로그를 찍고, 뭐 아웃게임에도 로그를 찍고, 다양한 곳에 로그를 찍기 시작했는데, 로그만 찍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로그를 찍어서 한 곳으로 모아서 추출하고 분석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줘서 뭔가 어딘가 한 곳에 모았다고 해도 모은 상태에서는 그냥 어떤 용량만 차지하는 무언가죠.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매트릭을, 우리가 원하는 값을 뽑아내야 되고요.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로그 파이프라인처럼 로그를 생성해서 찍고, 그리고 그거를 수집을 하고, 그거를 분석하는 이세 가지 과정이 다 필요해서 이걸 다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정직하게 또다할순 없고,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라고 생각을 했고, 어디서 많이 봤는지를 떠올려 보니까, 아, 이거 구글이 해주는 거예요. 아마 구글 아날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굉장히 구글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강력한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웹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모바일 클라이언트 등에서 어떤 로그를 찍고 유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거를 구글 아날리틱스를 통해서 모아서 그 안에서 1차적인 분석을 하고, 혹은 전체 데이터를 구글 빅쿼리를 통해서 쿼리를 하고, 이런 강력한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아, 역시 구글이다. 내가 하려던 건 일단 구글이 다 먼저 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 툴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진 못했고, 이제 저희가 제가 그 구현한 A/B 테스트 플랫폼을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아날리틱스에서 로그를 어떻게 모으는지, 클라이언트부터 로그를 어떻게 전송받는지에 대한 API 명세고, 이건 이제 로그의 시멘틱, 로그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어떤 필드를 가지고 그 필드의 폴리시는 뭐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한 대로 수집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부끄럼 없이 그대로 차용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도 정확히 같은 스키마를 따르고 있습니다. 구글 정도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대로 따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량을 절약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시멘틱은 아 그러면은 유저로부터 어떤 필드를 수집하고 어떤 데이터를 모으겠다라는 부분은 정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모을 거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집을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나름 규모가 있는 라이브 서비스고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하나 새로 붙여보려고 하니까 정말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다 해야 그거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을 시켜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다가 그거를 잘 요약을 해봤더니 이렇게 세 가지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일단 라이브로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이고 거기에 대해서 A/B 테스트를 수행을 하면 실제 유저에게 뭔가 유저가 느끼는 경험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의도치 않은 영향이 생기면 그거를 최대한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실시간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고 또 저희의 트래픽이 결코 적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트래픽에 대응해서 확장이 가능해야 하고 또 당연히 24시간 7일 운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어떻게 하나씩 헤쳐나갔는지를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실시간성에 대한 부분인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고 또는 어떤 BI를 구축을 할 때 굉장히 익숙하게 그 요구될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 일주일간 노출수를 알고 싶어요. 아니면 지난 한 달 동안 ARPU, ARPPU 아니면 뭐 CCU를 일별로 알고 싶어요. 이런 요청이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아마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냥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노출수를 계속 요청하면은 매일 일주일 동안 뭔가 집계를 하면 되고 아니면 매일매일의 데이터를 요청하면 매일매일 집계를 하면 되고 그래서 정해진 시간마다 배치 프로세싱을 하면 됩니다. 배치 프로세싱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요구사항들도 있을 수 있어요. 유저가 갑자기 결제를 안 하기 시작하면 결제가 줄어들면 우리가 그걸 10분 이내에 알아야 돼요. 아니면 더 심하게는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면 사용자가 뭔가 관심을 가져서 눌러보면 그게 그 사용자에게 가는 추천에 즉시 적용이 돼야 돼요. 이런 문제는 배치 프로세싱으로는 굉장히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죠. 뭐 1시간짜리 배치를 돌린다 하면 최대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치로는 돌릴 수 없고 결국은 데이터가 생겨나는 그대로 들어오는 그대로 전혀 딜레이 없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하나하나를 들어오는 대로 딜레이 없이 처리하는 그런 처리 방식을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기로 했어요. 두 번째로 확장 가능성인데요. 저희가 그래도 거의 100만 명에 해당하는 동시 접속자를 항상 보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100만 명의 유저가 매 초마다 로그를 한 건씩 발생시킨다고 하고 그리고 각 로그의 크기가 평균 1KB라고 가정을 하면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로그의 크기는 무려 시간당 3.6TB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의 로그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실제로는 뭐 어떤 그 피크 타임이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 같은 게 있었다고 하면 저거의 몇 배 또는 몇십 배가 되는 로그가 한 번에 쏟아져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면 일단 스케일을 하면 되는데 제일 쉽고 제일 간단하고 제일 편한 방법은 그냥 더 큰 서버 쓰면 되겠죠. 스몰 쓰다가 라지 쓰고 라지 쓰다 2X 라지 쓰고 쭉쭉쭉 올라가다 뭐 32X 라지까지 올라가면 돼요. 근데 테라바이트 단위가 되면 그건 이미 뭐 시스템을 키우고 서버를 키운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어쨌든 스케일 아웃을 해야 돼요. 스케일 아웃이라는 건 이제 큰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점점 키워나가는 게 아니고 작은 시스템을 여러 개를 띄워서 그거를 그 데이터의 부하를 잘 분산을 시켜서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 단순히 서버를 스케일 아웃 하는 것과 데이터 프로세싱을 스케일 아웃 하는 것에는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서버는 스케일 아웃 됐지만 그 일부에 뭔가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그냥 장애가 발생했고 그 요청이 다시 들어오길 기다리면 되지만 데이터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장애가 발생했고 그래서 장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복구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데이터의 분산 처리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무언가입니다. 그래서 분산 처리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동시에 실시간 스트리밍도 해야 되고 분산 처리도 해야 되는데 실시간 스트리밍만 하기도 어렵고 분산 처리만 하기도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저 혼자 이거 다 하다가는 정말 달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서 또 열심히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거 분명 누가 해놨을 거다. 누가 이거 다 해봤던 걸 거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열심히 찾다가 찾은 게
이 다람쥐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아파치 플링크라고 해서 굉장히 팬시한 설명이 많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데이터 스트림을 위한 분산 처리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니즈에 굉장히 들어맞는 그런 프레임워크인데요. 아마 혹시 스파크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스파크 스트리밍과 굉장히 유사한 프레임워크예요.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스파크 스트리밍은 원래 분산 처리 엔진이었다. 아니지. 원래 배치 프로세싱 분산 처리 엔진이었던 스파크에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실시간 기능을 넣은 플러그인 비슷한 거라고 한다면 플링크는 처음부터 스트리밍 처리를 위해 만들어졌고요. 대신 스파크가 좀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유저군이 넓고 생태계가 탄탄한 반면에 플링크는 아직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인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도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트리밍은 항상 플링크를 써야 된다. 아니면 항상 스파크를 써야 된다. 이런 건 없고 더 적합한 그런 도구를 선택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는 운영 이슈인데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면은 정말 배틀 로얄인데 저희가 트래픽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은 그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만큼 띄워야 하는 리소스도 많고 리소스가 많아지면 그만큼 장애도 많고 점검도 많고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심지어 저희는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게 밤낮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출근하고 주말에 출근하고 휴가도 못 가고 정말 난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사람이라는 건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시키면 할 수는 있어요. 열심히 에너지 드링크를 빨고 열심히 주말에 출근하고 열심히 휴가 못 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 원래 하고 싶었던 건 머신러닝인데 머신러닝 시작도 하기 전에 A/B 테스트 하느라 그렇게 막 갈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보급을 불렀습니다. 보급이 뭐냐면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정말 대단한 분들인데 아마존을 부르면 아마존이 뭘 해주냐면 아마존은 다양한 완전 관리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단순히 어떤 리소스를 제공하고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걸 넘어서 그뭐 리소스를 띄우고 그거를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하고 운영을 하고 장애가 나면 복구를 하고 그거를 이제 리소스를 내리면 그걸 죽이기까지 그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다 아마존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관리형 서비스를 쓰면 장애가 나든 뭘 하든 알아서 복구가 되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잠을 잘수 있어요. 관리형만 있는 게 아니고 서버리스 서비스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클라우드 시대에 편해졌다고 하지만 결국 서버를 띄우면은 그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를 다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데 서버를 관리하기 싫으면 서버를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람다라든지 아니면 저희 API 서버도 다 팔게이트를 이용해서 띄웠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오로라 서버리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또 이제 어떤 인프라를 다 띄웠으면 그 인프라가 잘 돌고 있는지를 확인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모니터링도 사람이 24시간 대시보드를 다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클라우드워치에 얼럿 걸어놓고 ESS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으로 데이터독 같은 외부 모니터링 툴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존이 다 해주면 전뭘 하냐? 저는 돈을 냈어요. 관련 서비스가 비쌉니다. 비싸긴 비싼데 사실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은 저보고 혼자 이거 다 만들어 내라고 하는데 그 정도 돈은 좀 써도 되는 게 아닌가? 나중에 서비스 더 커지고 정말 비용 최적화 필요해지면 그때 필요한 부분만 다시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개발을 했는데 먼 길을 돌아와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 저희가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만 소개드리면 이게 저희가 그동안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A/B 테스트 플랫폼, 실시간 A/B 테스트 플랫폼의 전체를 담고 있는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저 API 서버들을 통해서 로그를 수집하고 그거를 키네시스 스트림에 그대로 밀어넣고 말씀드렸던 플링크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 군데로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그걸로 수집도 하고 적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거에 추가로 그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다시 서비스에 피드백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 구현이 되어서 저희 라이브 서비스에 실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구로 보고 있는 방금 보여드린 그 인프라에 대한 대시보드인데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 보시면 스파이크 뛰는 것들이 있죠. 쟤들이 뭔가 장애가 난 거예요. DB 클러스터 하나가 내려갔다든지 아니면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이 죽었다든지 장애가 났어도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알아서 복구가 되고 있는 걸볼수 있죠. 역시 사람은 자동화를 해야 합니다. 물론 시스템이 완벽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비싸긴 비싸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비용 최적화도 하긴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 자동화가 안된 부분도 많죠. 배포도 자동화해야 되고 CI/CD도 마저 완성해야 되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단순히 A/B 테스트 시스템을 만들고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사내에 이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도구 역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실험 내용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저를 전체 사용자를 50대 50으로 나눠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서로 다른 A안과 B안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측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저희가 아웃게임 서비스에서 실제로 AB 테스트를 굉장히 활발하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버킷별로 혹은 국가별로 나눠보면서 어떤 눈으로도 볼수 있는 유의미한 차이가 난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 AB 테스트를 통해서 얻은 그런 지식을 정보를 잘 활용해서 다시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 또 그다음 후속 실험을 진행하고 이런 어떤 굉장히 모범적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사이클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 하고 싶었던 걸로 돌아와 보면 저는 원래 머신러닝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었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일단은 AB 테스트 플랫폼부터 만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AB 테스트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뭘 하고 싶냐, 원래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를 생각해 보면 뭐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 중에 가장 큰두 가지의 그림을 소개를 드리는데요. 멀티암드밴딧 같은 경우에는 이제 AB 테스트 하면은 거의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키워드 중 하나인데 예를 들어 저희가 A안과 B안을 50대 50으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는데 A안에서의 매출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굳이 그걸 우리가 일주일, 이주일 동안 50대 50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뭐 되게 실험을 빨리 끝낸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멀티암드밴딧을 적용하면 그런 부분을 알아서 최적화를 해서 점점 A안의 비율을 늘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적화를 해주는 알고리즘이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단순히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피드백을 받아서 최적화를 하는 거에 추가로 추천 시스템은 해당 유저 또는 해당 사용자 그룹의 특성을 분석을 해서 그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사용자가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컨텐츠를 미리 선제적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뭐 사용자 클릭률을 측정을 하는, 사용자 매출을 측정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고 사용자가 가치 있어 하고 매력을 느끼는 그런 컨텐츠를 직접 학습을 해서 직접 제공을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가 개발한 AB 테스트 플랫폼의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고 싶었던, 그래서 이 발표를 통해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AB 테스트 꼭 해야 합니다. 사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있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든, 단순히 UI/UX 최적화를 하든, 어쨌든 AB 테스트를 통해서 해야 그거를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고, 우리가 근거가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구글 정도가 뭐 했으면은 그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뭐 구글만한 회사가 있으면은 제 회사를 시키면 되겠지만 저는 혼자잖아요. 근데 구글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정도는 하면 되고 저희 회사가 구글보다 큰 것도 아닌데 구글이 한 대로 하면 그래도 잘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혀 벤치마크를 하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생을 하게 생겼는데 고생을 안 하면 너무 좋잖아요. 굳이 바퀴를 재발명을 누군가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굳이 내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미리 다 해둔 고생, 남들이 만들어놓은 오픈소스, 남들이 만들어둔 라이브러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싼 서비스도 단순히 뭐 서버리스 비싸다 아니면 매니지드 서비스 비싸다라고 생각해서 안쓸 수도 있지만 사실 비싸면 비싼 값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미 저런 서비스가 시중에 나와 있고 다들 그렇게 쓰고 있는데 나 혼자 안 쓰는 건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적어도 이미 남들이 해놓은 거, 이미 남들이 해주는 서비스, 남들이 만들어놓은 라이브러리, 필요하면 필요할 때 적절히 갖다 쓰는 것도 좋은 엔진으로서의 어떤 소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든 날로 먹을 수는 있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